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5조 8천억 원으로 기존 대비 25.6%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작년 동기보다 58.3% 감소한 수치입니다. 골드만삭스는 특히 반도체 부분의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2조 6천억 원에서 42% 낮춘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.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다운사이클이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.